맡아서 노심초사하시면서 한삼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님의 축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동대문 구청장 유덕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빛이 밖에 비쳐서 지금 잘 안 보이네.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예, 저녁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만은 예, 즐겁게 또 이렇게 같이 보내시면 아마 이 추위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23회 청룡문화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경가보고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조선 태종 때부터 일종의 기우제인데 농사가 잘 되고 국민들의 평안을 기리는 그런 아마 기우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섭 동대문 문화원장이시면서 청룡제 보존위원장께서 23년 전에 다시 복원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두동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성원을 해서 오늘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는 선농제를 지내서 정말 그 풍농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나 일기가 여러 가지로 좋아서 농촌에 풍년이 들고 오곡백과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문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이런 그 선농제나 청룡문화제에서 우리가 기원하듯이 동대문 구민들에게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청룡문화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섭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덕열 구청장님의 축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동대